쌍둥이의 고민형. 지원이와 지영이는 쌍둥이 자매예요. 옷도 두 벌, 장난감도 두 개, 과자도 두 봉지. 뭐든지 똑같이 두 개씩이지요. 그래서 늘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가졌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쌍둥이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쌍둥이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인사도 참 잘하는구나. 선물로 고민형을 줄 테니 사이좋게 갖고 놀렴. 우와, 감사합니다. 쌍둥이는 고민형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이가 말했어요. 고민형은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지원이의 말에 지영이가 얼른 고민형을 껴안았어요. 싫어! 내가 먼저 가지고 놀 거야! 쌍둥이는 인형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언니니까 동생인 내가 양보해! 언니가 먼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싸우고 있어? 쌍둥이는 엄마에게 고민형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이와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고민형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서로 양보를 해야지. 싸우면 되겠니?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인형은 엄마가 갖고 있을 거야. 지원이와 지영이는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사이좋게 번갈아서 가지고 놀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했나? 그냥 언니한테 양보할걸. 둘은 서로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지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언니, 나도 욕심부려서 미안해. 지원이와 지영이가 손을 꼭 잡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앞으로는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게요. 엄마는 쌍둥이에게 고민형을 돌려주었어요. 우리 하루씩 번갈아 가지고 놀자. 서로 양보하는 지원이와 지영이를 보며 엄마도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둘은 다시 사이좋은 쌍둥이가 되었답니다.